자, 오늘은 준쿠스라는 스프링 골프를 수경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산석과 유리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쿠스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 있고요. 얘네는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해도 굉장히 잘 자라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손으로 털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털어주도록 할게요. 뿌리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이 너무 조금 많이 뭉쳐있다고 생각되시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좀 털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안 되는 애들을 잡아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최대한 털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털어주시고 털어주면서 꺾이지 않게끔 머리를 잘 정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정돈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상태에서 씻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지방으로 이렇게 헹궈주세요. 채반이 있으신 분은 밑에 채반을 받치고 해서 이렇게 개수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더기를 걸러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괜히 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거 주의하시면서 최대한 좀 깨끗이 이렇게 씻어줄게요. 자, 이렇게 씻어내도 흙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이 정도로 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놔두고요. 저는 오늘 붉은 화산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화산석은 붉은색이랑 검정색이 있는데 오늘 이 준쿠스 자체가 초록색이라 저는 이 빨간색 붉은 화산석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화산석은 처음에 사시면 여기에 가루도 많이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반대로 넣어줄게요. 사방으로 돌려서 넣다 보면 뿌리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고정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수경이기 때문에 물에 띄워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뿌리 부분이 예쁘지 않으면 이렇게 보통 돌을 이용해서 넣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빼주시고도 아래쪽은 많이 곱슬거려요.
종류예요. 이제 조금 엉켜있는 애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화형이 되게끔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줘도 되고, 아니면 골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중간에 끝에 마르면 이런 부분 잘라주시고요. 꺾인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색깔이 안 이쁘거나 시든 아이들은 그때그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수영도 좀 다듬으시면서 키우시면 훨씬 예쁜 모양의 형태를 잡아가면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였다고 해서 얘가 죽거나 하진 않는데요. 나중에 점점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물은 어떤 식물이든지 수돗물을 하루 정도 미리 받아놨다가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에까지 안 부셔도 되고요. 이 정도까지 해서 계속 물만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과습이 된다거나 저습이 되는 염려 없이 조금 쉽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